내 마음을 사로잡은 좋은 글. 그 하나입니다. 누구와 이야기할 것인가? 옛날 어떤 현인은 친구와 대화를 나눈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네와 이야기를 나누는 하룻밤은 내가 10년 동안 책을 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네. 그렇다. 사랑하는 친구와 밤을 새워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인생에 더 없는 기쁨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눌 상대를 만나는 것처럼 행복할 때는 없다. 그것은 천문학자가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식물학자가 새로운 변종을 발견했을 때의 기분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 이런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이 적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어쩌면 왕래가 잦던 가정이 닫힌 아파트 생활로 바뀐 것이 도화선이고 빨리 달려야만 하는 자동차가 그 파괴를 완성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저 나누는 이야기와 느낌 있는 대화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느낌이 있는 대화란 소탈하고 한적한 맛이 있으며 결코 사무적인 내용이 아니다. 하지만 이야기하는 기쁨으로 밤을 새울 수가 있다. 우리는 옛 친구와의 유쾌한 재회, 추억을 이야기하는 친구, 출장길에 여관에서 종종 그런 기쁨을 발견하곤 한다. 이야기하기 가장 좋은 때는 물론 밤이다. 낮에 대화는 어쩐지 매력이 없을 것만 같다. 장소는 어디라도 상관이 없다. 프랑스풍의 카페에서는 문학이나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또 오후에 햇볕이 드는 농원에서 옛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불빛이 비치는 호수에서 배사공과 함께 어떤 전설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다. 참으로 담화의 참맛은 그 환경과 상대는 바뀌는 데 있다. 어떤 때는 진달래가 필 무렵에 달밤이 없고 어떤 때는 벽난로가 벌겋게 달아오른 해변의 방갈로, 또 바닷가에 가득한 쪽배들을 기억해내기도 한다. 그런 전경은 당시 누군가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해내기 쉽게 만들어준다. 정말로 좋은 이야기는 언제나 친근한 수필과도 같다. 그리하여 친숙한 사람까지 만나면 아무리 엄숙한 주제라고 편하고 한가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나눌 때는 편안한 기분이어야 한다. 친구끼리라면 한 사람은 옆 테이블에 두 다리를 걸치고 누워 있으며 한 사람은 창턱에 앉아 있다. 또 다른 사람은 방바닥에 비스듬히 베개를 끌고 누워 있다. 이렇듯 몸이 편안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위를 둘러보면 그 모습은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다. 둘러보니 흉금을 털어놓는 친구들뿐. 주위에는 눈에 거슬리는 놈이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은 열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인생의 또 다른 행복이며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이다. 수호전을 쓴 신혜암 역시 그런 행복을 느낀 사람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수호전 서문에 친구와 담화를 하는 기쁨을 다음과 같이 유쾌한 문장으로 그려놓았기 때문이다. 친구가 다내 집에 모이면 16명인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는 일은 좀처럼 드물다. 그러나 비나 폭풍과 몰아치는 날이 아니라면 반드시 모두 모여든다. 평소에는 17쯤 집안에 모여있지만 오자마자 생각에 잠기거나 하는 사람은 없다. 마시고 싶어지면 마시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둔다. 즐거움을 술에 있지 않고 담화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은 결코 없다. 그런 것은 성질이 다른 이야기이다. 또 이렇듯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그런 주제는 소문일 경우가 많다. 전해 들은 소식은 풍설이며 그것에 대해 말을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는 까닭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비방하지 않는다.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단지 우리들의 말을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지만 아직 그렇지는 못하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것들이므로 바쁜 세상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만한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이 아름답고 좋은 글은 이머당이 쓴 것입니다.